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지금 4학년이고요. 휴학 중인 상태입니다. 휴학 중이고 현재는 청년장사꾼이라는 단체의 대표로 있고, 청년장사꾼은 청년들 중에서 장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랑 문화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때 그런 것들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호점은 이태원 카페, 2호점은 경복궁 열장감자, 3호점도 이제 경복궁에 지금 이제 계약해가지고 매장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뭐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20대 건장한 청년입니다. 네. 그 기본 스펙이라는 게, 일단 개인적으로 스펙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런 거 요새 많이 들으셨잖아요. 스펙은 기계에 붙이는 게 스펙이지 사람이 어떻게 스펙이 되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영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걸 내가 공부하고 쌓고 뭐 대외활동을 하고 기자단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기자단을 하고 있어요. 왜 하는데? 아, 스펙 때문에. 무슨 스펙?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 국토대장정을 했었어요. 그럼 국토대장정을 왜 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와, 자기 자신과의 한계에 부딪히고 막 이런 이야기 해요. 그 뻥이거든요. 그건 직접 해봐야 되는 거 하기 전에 모르거든요. 넌 왜 해라고 했을 때, 아,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직업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간의 끈끈한 그런 걸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하게 됐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이걸 해도 돼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걸 먼저 정해놓고 그거에 필요한 스펙을 쌓아야지 아무거나 그냥 스펙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 가져가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대활동은 저는 이제 그런 카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이버 스펙업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웃캠퍼스를 더 많이 봤어요. 아웃캠퍼스를 더 많이 보고 또 대학내일이라는 잡지 주로 매일매일 챙겨보고, 그런 저 이제 뭐 그런 걸 안 본 지 좀 됐는데 그런 주간지로 나오는 무가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이제 받아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한번 싹 훑어보고 보면서 이거 재밌는 거 체크해놓고 이거 재밌는 거 체크해놓고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죠. 이제 그런 활동 같은 경우에는 후기도 많고 활동한 친구들이 뭐 지원 설명회도 많고 그런 것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나랑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 찾은 다음에 나랑 제일 맞는 거 지원서 넣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로 찾고, 그 다음에 그 무가지들, 그 다음에 이미 했던 사람들, 대활동을 한두 개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활동 어땠어 물어보면, 아 이건 좋았고 이건 안 좋았고 거기에 뭐 누구고 뭐 담당자는 누구고 이래서 좋았다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네. 주로 이제 메일링을 저는 매일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날아오는 걸. 좌우명은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인간이 자기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저는 뭐 보시다시피 지금 피부도 안 좋고 되게 피곤해 보이잖아요. 다크서클도 많이 보여. 저는 이럴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입술이 다 부르트고 안에 입안이 다 헐어있거든요. 지금 이제 3호점 준비한다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입안에 하얀 게 생기면 알붙이 바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흰 거. 그런 거 생기면 저는 희열을 느껴요. 아,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왜냐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그만큼의 또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 열심히 하는 그 원동력은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슬럼프였거든요. 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저는 바닥을 빨리 치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바닥을 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계속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더 슬픈 영화 보고 더 우울하게 만들고 그냥 빨리 바닥을 쳐서 그냥 내 바닥이 아 요 정도구나 요 정도 깊이가 아직 있구나 그러고 그냥 빨리 치고 올라와요. 그걸로 질질 끌지 않아요. 내가 어차피 슬럼프도 내가 만드는 거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차피 내가 만드는 그 안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그냥 힘들면 안 힘들어야지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나 힘들어 아 진짜 힘들다 아 힘들 때 아 여행을 한번 갔다 올까? 여행 한번 갔다 오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어른들 만나가지고 조언 듣거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거나 슬럼프가 오게 된
그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그냥 파고 들어가지고 바닥을 치고 그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또 올라오고 그렇게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빨리 인정하는 편이에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국토대장경이에요. 국토대장경을 두 번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1학년 신입생 때 여름에 국토대장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 같이 완주한 사람들이랑은 다 가족처럼 지내고 뭐 행사 있으면 결혼식 사회도 제가 다 보고 너무 이렇게 끈끈해요.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소개시켜줘서 다른 것도 하게 됐고 다른 활동에도 눈뜨고 그때 아 대학생활이 정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좀 이렇게 경험을 쌓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그때 처음 느꼈고 해서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많은 대회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지금 친구들이 쌓고 있는 스펙은 서류로 드러나는 정량적인 스펙인데 실제로 최종적인 걸 판결내는 결정짓는 스펙은 저는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도. 근데 그거는 하루 이틀 만에 고쳐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제가 대외활동 막 이런 거 많이 하면서 면접관으로 들어가도 그냥 딱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태도만 봐도 이 친구랑 이렇게 아이컨택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아 이 친구는 친구일 것이고 이 친구 되게 열심히 할 친구고 야, 이걸 진짜 하고 싶은 친구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앉아있어. 근데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친구의 평소 태도가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제스처나 뭐 인사하는 거 하나 그런 거는 그 인사 담당자라면 한 5초 안에 판가름 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런 스펙 말고 평소에 언행이나 행동이나 친구들 대하는 거나 아니면 어른들 만나는 거나 그런 거를 조금 더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완전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끝나고 올라와가지고 막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이제 숙명여대 와가지고 이제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언니들이랑 막 클럽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네,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놀아도 봐야 또 놀아본 사람이 잘 논다고 진짜거든요. 그것도 잘 놀아야 되고 근데 그 놀면서도 계속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20살 때부터 같은 걸 봐도 좀 다르게 생각해보고 그러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경험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그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또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생각 있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뭔가 좀 넣어놓고 흔히 말하는 화두라는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화두가 신입생 때는 계속 바뀌어도 좋고 정말 한 개 꽂히는 게 있으면 그 꽂힌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봐도 좋고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